지상 전파를 선명하게 재현하는 기지 전자총. 선명한 환영, 금성 백별 텔레비전. 금성 칼라비전 하이테크. 대통령상, 올해 TV상 금성. 선명한 자연색. 금성 칼라비전 하이테크. 발전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가까이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눈에 해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잡으세요. 눈을 보호하는 블랙그린 브라운관 금성 황금 세로 텔레비전. 위성방송 시대 개막. 와이드 방송은 와이드 화면으로, 일반 방송은 일반 화면으로 즐깁니다. 와이드 개명 TV 개병 X5. TV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배우 디지털 TV. TV 한 대로 두 채널을 동시에 두 화면을 마음대로 바꿔서 본다. 다시 보고 싶은 장면은 연속 동작으로. 현대 감각의 평면 사각 화면. 현실로 다가온 꿈의 TV. 배우 디지털 TV. 배우 로얄 칼라. 텔레비전의 화면을 만드는 작은 색세포들을 보십시오. 배우 로얄 칼라는 색세포가 더욱 섬세한 만큼 화면이 선명합니다. 섬세한 색세포. 배우 로얄 칼라. 대우 로얄 칼라의 선명한 화면을 즐기십시오. 브라운관이 좋은 대우 로얄 칼라. 대우 전자. 역시 강도적인 삼성 백스라 최강 기술의 삼성전자. 와이드 TV에도 명품이 있다. 삼성 와이드 TV. 삼성전자. 이코노 칼라 텔레비전 500만 대 생산 돌파. 이코노 칼라 국내 보급 확대. 프리월트 회로 미국 특허 획득으로 미주 시장 확대. 포르투갈 현지 공장의 발방식 칼라 TV 생산으로 유럽에서 중동, 아프리카까지 수출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생산에서 수출해서 이코노 칼라 텔레비전. 삼성전자. 반도체와 칼라 TV 수출 15년에 17억. 아남의 반도체는 미국 콜롬비아호 우주비행의 1익을 담당했습니다. 첨단기술의 결정체 아남 나셔널 알파 스테레오 칼라 TV. 높은 가격으로 미국에 10년 이상 계속 수출되고 있습니다. 음질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칼라 TV의 선구자 아남 전기, 아남 산업.